모든 걸 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큰 게 좋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12년 얘기할 때 맨날 거거익선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뭐 TV, 침대, TV, 예. 차, 뭐 집, 집 그렇죠. 네. 이런 것들. 그런 거. 약간 뭔가 좀 그 의식주에서 특히 주의 거 영역이 있는 것들은 좀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좋아 선호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죠. 그렇죠. 좋은 게 많죠. 자, 이제 크잖아. 사람이 크잖아. 사람이 크죠. 네. 큰 사람이다 보니까. 야, 사람도 크고 배포도 크고 뭐 다 좋아요. 야, 인정해 주네. 뭐 통도 크고 뭐. 그렇게 하세요. 네. 다 해라 하고 싶은 거. 아, 짜이냐. 큰 게 좋은 게 많은데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꼭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커서 좋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드레드넛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드레드넛에서 나오는 그 피지컬 그렇죠. 그 정말 공간의 크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크면 클수록 좋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또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 네. 거죠. 뭐 무조건 슈퍼전보로 갈수록 막 더 좋은 사운드가 나와 이런 게 아니고 그 영역에서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사운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줄을 이제 점점 늘려 나갔을 때 그렇죠. 베이스가 뭐 무조건 뭐 6현 7현 8현이 좋냐 기타 뭐 6현 7현 8현이 좋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뭐 칠 수 있어야 좋은 거고 맞아요. 그걸 뭐 활용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좋은 거지. 뭐 기타리스트들 뭐 100명 세워놓고 기타 치라고 하면 좋나? 그런 이벤트들 있잖아요. 왜 기네스북용 막 그런 이벤트는. 근데 이 12현 기타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아서 좋다라기보다 굉장히 독특한 어떤 감성을 딱 갖고 있는 그 자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줄 수를 불려놓은 게 아니고 이 메커니즘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12현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타브. 사실은 12현이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계속해서 나오고 생산이 되고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메커니즘이 딱 잡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 명확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7현 기타다 8현 기타다라고 하면 더 많은 음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7현은 밑으로 그리고 뭐 8현 같은 경우에는 더 밑으로 뭐 그 그렇죠. 위로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막 하잖아요. 6현도 마찬가지로 뭐 베이스도 뭐 5현은 뭐 이제 B현하고 뭐 이제 하이 C 놓고 6현하고 뭐 7현 8현 점점 늘려나가고 맞아. 빨래판 그렇죠. 그렇게 늘려나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게 무조건 음악적으로도 좋은가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벤트만을 위한 그냥 그런 그렇죠. 기타가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12현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80년대 이미 검증된 사운드의 영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저희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네 개는 옥타브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는 같은 줄을 놓게 되면서 명확한 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코러스 효과를 준다. 맞습니다. 코러스 효과를 준다. 그래서 단순히 피지컬을 두 배로 늘린 게 아닌 뭔가 확실한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거 익선의 영역 또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피지컬을 늘렸다라는 느낌보다는 또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좀 다른 세계관을 형성했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2현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 거거익선의 이 세계관에 정말 지금 당장 홀린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잘 쓸 자신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아무리 큰 집, 큰 차 있으면 뭐해? 그 차를 타고 집에 가야 맞아요. 의미가 있는 거지. 맞아요. 주차장에 안 들어가. 그럼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커서 안 들어가. 집이 너무 커갖고 집에 가면 들어와서 나올 때까지 청소만 해야 돼. 그럼 뭔 소용이 있어? 이런 거거익선은 의미가 없다. 아, 적당한 여러분들이 또 그 밸런스 감각을 늘 잃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저희가 길드에서 이미 세계관의 대척점에 있는 12현 두 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거의 중간 영역이에요. 네. 자, 가격을 보자면 하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71만 원짜리 F25152 메이플 모델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같아요. F 전보 모델인데 이거 이제 측구판이 오늘은 솔리드 인디안 로즈드고 이제 지난번에 했던 2512 같은 경우에 측구판이 메이플로 되어 있어서 좀 더 화사한 사운드, 밝은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때는 67.5가 나왔습니다. 명호 씨는 안정성 있는 12현 이렇게 주셨고요. 저건 이것은 마치 18현 사운드 이렇게 드렸네요. 그 다음에 정말 좋았던 사운드가 너무너무 좋았던 F512E 메이플 모델 진짜 리얼 USA 정말 미국 길드 미국 길드 사운드를 그때 우리가 들어봤는데 가격은 559만원 이게 엄청 그러니까 비쌌죠. 이 가격 주고 12현을 살 거면 나는 진짜 12현으로 뭐 좀
뭐 뭘 이루겠다. 볼장을 좀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가격이에요. 이때 이제 72점이 나왔고요. 물론 가성비에서 많이 떨어졌지만 사운드는 34, 34 아주 높은 사운드 너무 좋았어요. 나왔어요. 명호 씨는 역대급 사운드 선택은 당신에게. 저는 12명 모두 주전 이렇게 그랬었어요. 정말 좋은 좋았었어요. 해상도와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줬었는데 자, 오늘은 그거의 중간 영역인 F1512 149만 원. 하지만 올솔입니다. 네. 그래서 퀄리티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 뭐냐 점수가 68, 72였잖아요. 네. 70 나오지 않을까? 중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웬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가성비. 가성비가 있어서 가성비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USA 모델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 그냥 USA 모델은 사운드 점수 진짜 좋은데 가성비가 11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거기서 확 날아간 건데 맞아. 얘는 가성비가 나올 테니까 좋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149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11cm입니다. 무게는 2.36kg, 두께는 116mm, 구프레 뒤뜰레는 81mm, F 전부 쉐입이고요. 상판은 솔리드 시티가 스프루스탑에 축구판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입니다.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프리칸 마우가인 C쉐입 내게 길드 G 쉴드 컴팩트 클로즈드 기어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많죠. 뭐 엄청나요. 진의 신발 신겨 놓는 딱 그 느낌. 네, 본넛에 48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에 지판 공유 반지름은 406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브릿지 역시 로즈우드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 그 뭐냐 CBN 칠 때마다 댓글에 그 뭐냐 달리더라고요. 그 호텔 캘리포니아. 네네네. 쳐본 적이 없어서 아까 대충 이렇게 되나 하고 A 마이너로 쳤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되겠지? 네. 뭐 이러면서 쳤어요. 그러니까 B마이너로 시작하던데? 그래서 B마이너로 네. 네,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스트럼으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네. 아 좋네요. 이게 원래 원곡은 이렇게 치죠. 요게 요게 피크로 치지만 이 아르페지오 때문에 이불이 돼. 그런 데서 오는 그 감성이 있죠. 그렇죠. 어느 뜻에선 하이마이. 엄청나죠. 최고 명곡. 소리는 소리들. 이것도 딘데. 아 이거구나. 쳐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아 너무 좋아요. 네. 자 호텔 캘리포니아로 또 12연 들어보니까 확실히 12연의 감성이 딱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 8,90년대 그 밴드들이 어쿠스틱 넘버 하나씩 앨범에다 껴넣는 곡에 12연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엄청 많이 들어갔었어요. 네. 미스터빅도 네. 진짜 많이 썼었고. 네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뭐 익스트림도 많이 네. 썼었고요. 맞아요. 다양한 밴드들이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무조건 한 곡씩 들어가야 돼. 한 곡씩은 들어가요. 그때 약간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발라드 넘버에 약간 팝 같은 느낌의 맞아요. 락이 들어가는 거랑 그다음 12연 쓰는 거랑 맞아요. 통기타 곡 한 곡. 거의 국룰이었지. 그렇지. 그게 국룰이었어요. 네. 그리고 보통 보면은 그러다가 어쿠스틱 넘버가 크게 히트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맞아. 밴드의 정체성이랑 전혀 상관없는 전혀, 곡으로 알려지게 되고 이런 거 이런 거. 익스트림 다 이건 줄 알았지. 처음에는 모던 워즈 하는 줄 알았는데 왔는데 막 포르노그래피티 막 들고 깜짝 놀랐네. 충격적이었죠 처음에. Get the Funk Out이랑 이거랑 너무 이제 그렇지, 세계관 차이가 네.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치 미스터빅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뭐 와일드 월드나 뭐 트리디나 막 이런 거 그렇죠.
물론 이제 미스터 빅은 그나마 또 팝적인 사운드가 네. 많기 때문에 그 어떤 괴리감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정말 괴리감이 너무 큰 밴드들이 있다. 맞아. 그 당시 아예 그런 거 스트라토바리우스 있잖아. 맞아요. Forever. 전혀 그런 팀이 아닌데 첫사랑에 근데 왜? 막 이런 거는 팀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빌보드에 올라온 히트곡 하나로 네. 밴드의 정체성을 맞아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네, 그럼 12연으로 또 들을 수 있는 사운드를 핑거? 네 핑거 핑거 또 이거 어떻게 쳐야 되죠? 뭐 열심히 쳐야죠. 뭐 뭘 칠까요? 이 그 아, 맥날 치던 거 한번 해볼까요?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거의 흑역만 칠 수 있어요. 지멋대로 막 튀어. 와 한줄 쳤어. 지멋대로 막 튀 나오네. 좋습니다. 이게 안 돼.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게 안 돼요. 슬핑거링 12연으로. 아 잘한다. 좋아요. 자, 아, 힘들어. 솔로 한번 들어보 3, 4주를 네. 위주로 여러분들 솔로 치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효과가. 그렇죠. 오. 갑자기 이런 느낌. 갑자기. 여기서 2번 줄 가면 그렇죠. 1, 2번 줄은 이제 같은 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코러스의 느낌이고 그렇죠. 이건 옥타비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하셔야 하는 건 여기 튜닝을 되게 잘 해놓으셔야 돼요. 어 이거 튜닝 안 됐으면 좀 지옥 같은 사운드가 들립니다. 잘 보세요. 아우 듣기 싫어. 이 디튠 느낌이죠? 진짜 듣기 싫어 이거. 그 막 코러스 그 모듈레이션 걸 때 그 확 돌려오는 그 느낌이죠. 그 느낌이죠 진짜. 너무 듣기 싫은 소리. 좋습니다. 자, 요렇게. 그 저희가 맨날 이 메커니즘 말씀드리는데 요렇게 요렇게 네 개까지는 옥타브로 위에 서브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이 뒤에 1, 2번 줄은 그냥 같은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줄은 사실 요현 G의 서브현이 요 하이지가 제일 높습니다. 이 1번 줄보다도 더 높은 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와운드가 없는 줄들이 서브로 들어가는데 6번 줄만 서브 줄도 와운드 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랑 이렇게 합치면 같은 음이죠? 그렇습니다. 자, 위에 서브 현만 서브 현만 치는 것도 어렵겠다. 좋아요. 그런 사운드죠.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나이코스틱이었고요. 요거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아, 네. 요거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 좀 시원하기 좋은 거. 그렇죠.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일드 월드 들려드릴게요. 네, 와일드 월드 듣고 올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12연은 뭐 캘리포니아, 호텔 캘리포니아나 와일드 월드 그렇죠. 들어야 좀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자, 명업 슈터 보러 한 주평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가 했던 이제 길드 12연들은 둘 다 메이플이어가지고 좀 화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안정적이지만 이렇게 별거로 막 쏟아지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로즈우드에서 그런지 조금 더 깊고 뭐 약간 풍부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깊고 풍부한 12연이라고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엔 이제 메이플 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18연 사운드 같다고. 그 메이플의 어떤 그 화사함이랑 그 배음의 그 하이엔딩가 뭔가 되게 막 이렇게 촥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저역대가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이라서 딱 좋은 12연 사운드 이렇게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요건 차이가 좀 났네요. 명호씨 사운드 23, 가성비 16, 편의성 13, 디자인 15, 총점 6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71점, 평균 점수 69점입니다. 저는 사실 12연에 대해서 조금 더 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12연 유저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관대하신 것 같아요. 맞아, 좀 관대한 느낌. 그래서 오늘은 67, 71, 4점 차이. 지금 지난 시간에는 거의 다 저희가 동점. 맞아요. 세 개 다 동점이었잖아요. 맞아요. 68, 69, 70이 다 똑같이 왔는데 갑자기 4점 차 훅 네. 벌어졌네요. 자, 69점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예상했던 그 느낌으로 딱 그 사이에 들어왔어요. 어, 그러니까. 네. 메이플이 67.5 그리고 이 USA가 72점이었는데 딱 그 중간 69로 들어왔습니다. 아쉽게도 70은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71만원짜리 메이플보다는 높게 나온 점수 받아가지고 갑니다. 자, 다음번에 더 좋은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